오늘은 사마리아인의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 성경에 보면 여기에 문둥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병이 별게 아니고 치료할 수 있어서 큰 어려움이 되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한센병은 걸렸다고 하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병의 참 처참한 그 상태가 무엇이냐면 걸렸다 하면 사람들과의 이 격리된 생활을 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쓴 그 일기 같은 걸 보면 참 처참한 게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손가락이 하나 떨어져 나가고 또 방에 들어가 보니까 발가락이 두 개가 없어졌고 하는 이러한 그 일기들을 보면 참 처참한 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열 사람의 이 한센병 환자들을 만나셔가지고 그들을 고치신 그 이야기와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자기를 고쳐주신 주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고 주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놓은 자가 없더냐라고 한탄하신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봐도 우리 삶에 참 감사가 많이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이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질러서 도움을 구했다 그랬습니다. 레위기 이 환자들에 대한 진단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레위기서 13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체의 털이 휘어졌고 환체가 피부보다 우묵해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체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이 구약시대에 어떻게 이 한센병을 진단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이렇게 진단해서 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레위기서 13장 45절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지니라. 이것이 상당히 큰 고통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소록도라고 하는 섬이 있죠. 그 한센병 환자들이 따로 거기 가서 이렇게 격리시켜서 하는데 구약 성경에 의하면 뭐냐면 이렇게 입술을 가리우고 사람이 저만큼 접근하면 여기서 멀리 소리를 질려야 했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마시오 라고 하는 소리를 질려야 했어요. 그리고 항상 진 밖에서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진 밖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그 병에 걸렸다고 하면 곧 그것은 사망 선고를 생각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레위기서 14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 환자가 나았으면은 다시 제사장에게 와서 진찰을 받고 제사장이 정하다 그러면 이제 의식 행위를 의식을 한 다음에 진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그것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기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가운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기 경계를 지나가게 됐었는데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갈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여기에서 멀리 서서 그들은 소리를 질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여기는 유대 지역하고 갈릴리 지역하고 사마리아 지역이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유대인들도 상당히 끼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너희 깨끗하게 된 것을 증명을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가는 걸 보면 그들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멀리서 소리 질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당시에 이 땅에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당시에 하셨던 일들 중에 주로 무슨 일을 많이 하셨냐면은 병자들을 고친 일을 하셨는데, 뭐 중풍병자를 고친다든지,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다든지, 귀신을 쫓아내 주신다든지, 그 다음에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신다든지, 이런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리 삶에서 이 감사가 많이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여기 보면 이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15절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기 보면 그냥 그러면 됐잖아요.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됐는데, 이 사람이 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생각할 때 다른 아홉 명도 이렇게 가다가, 이 사람들은 가다가 나은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느낌도 있었겠지만 자기 손이 물이 흐르던 사람 물이 안 흐르고 벌써 낫고 온전하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항상 예수님은 병자를 고칠 때 완전하게 고칩니다. 여러분 꼭 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하게. 손이 다 빠지고 없는데 이 손목만 그냥 병만 고쳐주셨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안 고쳐요. 요즘 사람들 참 희한한 사람들이 많은데, 뭐 치과에 가서 이빨을 했는데 나중에 금이빨로 바뀌었다. 주님은 그렇게 안 고쳐요. 고치면 원래 이빨로 고쳐주지 금이빨로 안 고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려울 때 팔아먹으라고 금이빨로 바꿔준다. 진짜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 여러분 성경을 보시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병자를 고칠 때는 완전하게 고쳐주지 중간에 다시 도진다든지 아니면 중간쯤 살려준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요. 이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사장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다가 나은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나은 걸 느꼈기 때문에 다 제가 생각할 때는 10명 다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감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9명 가다가 나았네 별일 아니네 그러고 갔을지는 않을 것 같아. 소경으로 있다가 눈 뜬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보이는구나 그렇게 아니라는 거. 그냥 뛰고 기뻐하고 손뼉치고 감사를 다 그럴 때 감사해.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보면은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눈을 떴을 때 너무너무 감사해. 어떤 사람은 밤새 찬송했다는 사람도 있고 뛰어다녔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여기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모두가 다 나았습니다.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려 있다가 나았어요. 나은 그 단순간은 하나님께 다 감사를 했겠지만 그러나 낫게 해준 그분에게 와서 엎드려서 경배하고 감사한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대는 뭐예요? 주님은 여기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주님이 기대하신 것은 그래 가다가 나아서 거기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냥 그들 끝내자. 물론 이들은요 이거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2년 3년 4년 5년 10년 동안을 가족에게 떨어져서 산속에서 혹은 움막에서
이렇게 나, 그 한센병 환자로 고생하다가 이게 나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선 제사장이 가서 보이고 이제 깨끗하다라는 그러한 판결을 받고 그동안 못 만났던 아내나 자녀나 부모님이나 만나고 얼마나 좋은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급하겠죠. 그것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은 가족도 없었을까요? 그들도 가족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자기를 낫게 해준 주님에게 와서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살해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낫지 않았느냐. 다. 10명이 다 낫는데 어떻게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할 수가 있느냐. 주님의 기대는 다른 사람도 다 와서 감사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의 이 나은 걸 통해서 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 감사를 표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생활이 어떠한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많은 묘사를 하고 있어요. 눈을 떴다든지 아니면 엄청난 보화를 발견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남편을 만났다고 하는 표현이라든지 새로운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게 됐다고 하는 표현이라든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이야기라든지 그 외에 많은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했던 어떤 인공과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얘기를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로 비유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1만 달란트나 하나님께 빚을 져서 평생을 우리의 힘으로 갚는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냥 탕감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 머릿속에는 뭐가 생각이 있었습니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 받고 나서 그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됐냐면 아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가서 찾아가 돈 받아야지 그 생각이 있었어요. 주님께 그것을 지금 책망하신 얘기가 바로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너도 그대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것으로 그리스도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기 보면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을 장님으로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나서 50살이 먹도록 장님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습니다. 그럼 눈 뜬 다음에 뭘부터 생각해야 정상입니까? 눈을 뜨고 나서 이 사람 가만히 보니까 울고 앉아있어요. 왜 우냐 그랬더니 내가 얼마나 추한 데서 살았는가 생각하니까 눈물 나오고 내가 얼마나 가난한가가 보이니까 눈물 나오고 내가 얼마나 늙었는가 생각하니까 눈물 나오고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눈 뜬 것에 대해서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 본 것에 대해서 전에는 내가 그렇게 그런 환경 가운데서 돼지막 같은 데서 살았지만 지금은 눈 뜬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살게 된 것에 대해서 몇 번이나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50살 먹을 때 하나님께 눈을 뜨셨으면 몇 번이나 감사하고 끝내야 정상이에요. 한 달 정도 가면 될까요? 아니 몇 번?
제가 생각할 때는 만일 그 장님이 예수님께 눈을 뜨셨다고 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감사를 해도 다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그 기업은 어떻게 하고요? 하늘나라의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남편을 만났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옛날에는 사단 그 아주 맨날 알코올 중독에다가 만나면 두들겨 패고 맨날 그런 그 못된 남편 그냥 나를 이용해 먹던 그런 남편이 살다가 이혼하고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새로운 남편 예수님 만나보니까 어때요? 별 차이 없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셨잖아요. 근데 그 남편도 좋은 게 하루 이틀이지. 그죠? 여러분 예수님과 살아보니까 며칠 동안이나 감사해요. 그것도 몇 달 지나니까 별거 없어요? 차라리 옛날이 나아요? 그러진 않죠. 그러면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 중단해야 할까요? 몇 년? 아마 제 생각할 때 사탄하고 살다가 예수님하고 결혼한 사람 같으면 죽을 때까지 감사한다 해도 다 감사를 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보화를 발견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 삶에 대해서 수없이 여러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대로 살았으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을 때요 제자들이 돌아와 가지고 막 기뻐했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귀신들도 나가더이다. 너무너무 신나죠. 주님 우리가 명령을 하니까 주님 환자가 병자가 막 낫더이다. 너무너무 신나잖아요. 막 기뻐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뭐라 하셨냐면 귀신들이 너에게 순종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다시 말해서 참다운 기뻐할 그 이유 때문에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은 한 달 두 달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직장 돌아가는 꼴도 그렇고 사업도 그냥 별로고 애들도 공부도 지겹게 못하고 별로 기뻐할 일이 없죠. 자녀들은 또 병원에 줄나게 다니고 기뻐하는 사람들 보면 별거 아니에요. 보너스를 받았다든지 뭐 조금 뭐가 승진이 됐다든지 별거 아닌데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 그러냐면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많이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주 예배를 참석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아닌 게 참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참 민망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감사를 한다고 모이기는 모였는데 입을 잘 열질 않아? 그러니까 감사를 받으러 오신 분이 얼마나 민망하시겠어. 그렇잖아요. 뭘 감사를. 제가 어떤 청년들이 드리는 예배를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마이크를 양쪽에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데 양쪽에 줄을 서 있어요. 서로 감사하려고 쭉 줄을 서 있는데 기회를 얻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감사하려고 그 마이크 앞에 줄을 서 있어요. 양쪽에 줄을 서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맞죠? 안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들을 안 여신.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것까지 아니하리라고 그러는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난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얼굴은 어둡고 기쁨은 속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우리가 진실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도 가끔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제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픈 곳을 꼭꼭 찔러서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럼 어떤 설교 좋아하냐면 여러분들이 훌륭하다고 이야기해 좋아해. 그죠? 그런 설교, 설교자는 참 좋아. 왜냐면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성경 보면 줄친 데 보면 알아. 다 축복한 데만 줄쳐 있어. 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뭐 장대하리라, 그런 말씀들에 줄을 많이 쳐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얘기는 줄이 하나도 안 쳐져.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은 놀라운 분인가, 이런 데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성도들을 격려할 때 기뻐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현실에서 멀어져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할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가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이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성경을 우리가 보면 성경은 예배소서 1장에서부터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창세 전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제 주위에서 지금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늘 날마다 감사하는 건 뭐냐면, 주님 제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얘기하면 주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지만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게 생명을 주신 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몇 번 정도 감사하면 될까요? 네? 몇 번 정도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아니면 하루에 몇 번 정도 감사하면 충분히 감사를 표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순간부터 입만 벌리면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도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다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어라 전도로 해보지만 너무너무 멀잖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예배당에 참석하면서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보게 해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날마다 엎드리면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사실이요, 저 미얀마나 이런 나라에 가보면요, 우리는 사실 왕자나 공주처럼 생활을 합니다. 지금 집에 가면 다, 여러분 집에 가면 적어도 열을 먹을 양식은 있죠? 없어요? 없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제가 드릴 테니까. 열을 먹을 양식 없으신 분. 옷도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 다. 저도 몰라요. 제 옷이 얼마인지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확히 무엇은 뭐가 어디에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여러분도 그래 하도 많으니까 잘 몰라. 우리 자매님들은 그릇이 몇 개인지도 몰라 다. 알아요? 아신 분 계세요? 내 그릇이 30cm짜리가 몇 개고 20cm짜리 몇 개고 다 아세요? 접시가 몇 개고 다 몰라 얼마나 많은지. 다들 뭐라냐면 우리는 이사 못 가 그래. 왜? 왜 이사 못 가 그래요? 그 말은 너무 짐이 많아서 이사를 못 가는, 이건 미얀마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갈 때 그냥 돌 3개만 가지고 오면 되는데 뭘 이사를 못 가. 여러분 저번에 보여준 부엌 봤죠? 거기서 가져갈 게 뭐 있어요? 솥단지 몇 개 가져가면 되지. 그렇게 많은
의복과 그렇게 좋은 부엌에서 그냥 손만 틀면 물이 나오는 그런 부엌 시스템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아름다운 곳에서 그렇게 풍족하게 먹고 살면서도 우리 입에서는 늘 감사가 줄어든다. 왜 그래요? 왜 감사가 줄어든? 왜 예배 시간에 그냥 묵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생각해봐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우리 이야기 나온 김에 한번 이야기 봅시다. 두 달, 석 달, 넉 달이 가도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자.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앞에 놓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앞에 놓고 두 달, 석 달, 넉 달을 참석하면서 어떻게 한 번도 감사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왜? 감사할 게 없어서? 그렇지 않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예배 때마다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맞아요? 네. 그게 정상이에요. 하다 안 되니까 첫째 주는 청년이 해라. 둘째 주는 뭐 바나바 해라, 뭐 여호수아 해라, 나중에는 뭐 베드로반 해라.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해? 주님에게 참 미안해. 다음 주일부터 주님 여기 오시지 말라고 내가 해야 되거든. 딴 데로 가시라.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삼상 2장 8절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민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한나의 기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걸음더기에서 걸음더미에서 일으키셔서 귀족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세요. 나는 지금 퇴비더미에서 함께 있어갈 썩어갈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 걸음더미에서 퇴비더미에서 나를 찾아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비유예요. 성경에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랬고 우리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전혀 희망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 시편 40편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여러분 다윗을 보면 시편에 찬송을 많이 썼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와 같은 그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내 발을 세우셨다. 그러한 그 생각이 다윗으로 많은 시편을 짓게 만들고 많은 노래를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서 51장 1절 보면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운무간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죽었을까요?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전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경우를 생각해서 한번 제 삶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술을 안 마시고 못 마시지만 그러지 않겠죠. 저는 제 스타일이 아니라 제가 좋아할 사람 같아요. 술을 좋아할 사람. 그 다음에는 세상 향락에 젖어서 아마 가정도 파괴되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비참한 것 때문에 사탄의 밑에서 우리는 비참한 삶을 살다가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냥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는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살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된 거잖아요. 골로새 3장 16절 17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핏자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사도 바울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주일날 와서 매주일 예배에 참여는 잘하는데 예배당 문만 나가면 그 삶은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기롱하는 거죠. 첫째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 있는 그 회사, 내가 나가 있는 그 마을, 내가 사는 그 주위에서 환경에서 나를 접한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한 예배입니다. 저희의 너희 착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배는 삶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예배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기쁘시게 받으신다. 그래서 주머니가 열리지 않은 예배는 참다운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달 내내 살아가면서 헌금통에 동전을 집어넣은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드리고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많은 물질을 이제 그만 가지러 갈 정도로 많은 물질을 가져왔을 때 그는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도로 드렸을 뿐입니다. 예배자의 진정한 자세는 그렇습니다. 내 걸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예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집에서뿐만 아니라 주위에서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입술의 열매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떡과 잔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해야 하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앉아서 감사 드릴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 형제들은 나와서 혹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감사를 표현하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평안함이 없네요 그렇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의무입니다. 의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의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잖아요. 이 사마리아인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그는 아마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자기 가정에 돌아가는 것도 상당히 바빴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기를 낳게 해준 분의 그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어라고 끝나기 쉽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경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집에서도 저는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해도요 못다 하고 죽어요. 못다 하고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도 못다 하고 살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처처에 지진과 기근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걸 보거든 너희 구원의 때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이제 우리가 잠에서 깨야 할 때가 됐어요.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거 다 놔두고 내게 뭐 집 주신 거 내게 뭐 건강 주신 거 다 놔두고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시켜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도록 내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내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부터 이제 우리는 마이크에 양쪽 마이크에 줄 서 있는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줄 서겠죠? 네, 한번 봐야 되겠어요. 몇 명이나 줄 서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몇 년 동안 가야 돼요.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그런데 또 한 주 줄 서고는 그 다음부터 하나씩 줄어들기 시작해서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제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히 드려야 할 의무이고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이 무엇을 주님께 받았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다리고 오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은혜를 빨리 잊어버린 자들인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주여, 저희들이 주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입술에 열매를 맺고 입술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의 생활이 우리 몸에 배는 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들어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